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2주 동안 여러분하고 경영학개론 같이 평일반 진행할 이혜선 농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10회 강의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교재 있으시면요. 잠깐만 목차 페이지 좀 펴주시면 어떨까요? 자. 저희가 이제 경영학 개론이라는 걸, 그러니까 공인농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하는 경영학 개론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시험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자, 일단 경영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대상으로 삼는, 즉,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는 경영 활동이 됩니다. 되나요? 자, 근데 이 경영활동이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영역들을 배우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경영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이 어떠한 원재료를 들고 와서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경제활동을 기업이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활동이라고 여겨지는 활동을 경영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원재료를 사와야 되고 그 원재료를 상품으로 만들어 되고 그렇게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팔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영활동 자체, 즉 주된 경영활동 자체를 우리가 각각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생산, 구매, 생산, 운영관리나 아니면 마케팅 등등과 같은 영역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한 주요한 경제활동 자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활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적자원관리나 아니면 재무회계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경영학 개론은 경영학 전반을 공부하는 것으로, 목차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학 개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총 8가지 섹션을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는 저희가 경영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검토를 할 거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영역에서 얼마큼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유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은 저희가 쭉 한번 써놓고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영학의 기초다라고 해서요. 서론에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 1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략 경영이다라고 해서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저희가 전략 경영 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상세히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전략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 구조와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의 구성원의 행위를 어떻게 통제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저희가 경영 조직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영 조직론 안에서 조직 구조라는 틀을 만들고 그틀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인간, 조직 구성원의 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구체적인 인적 자원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자체가 그 다음 섹션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생산 운영 관리라는 챕터가 있어요. 생산 운영 관리는 말 그대로, 자,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기업이 목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활동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영역이에요. 한마디로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마케팅입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이 1년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재무적인 지원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한 내용이 이제 재무, 회계 관리 쪽으로 정리가 아마 될 거고, 이 각각의 활동을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활동을 저희가 이제 경영 정보 관리 또는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이렇게 8가지 챕터를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지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역들은요, 2차 과목과 중복이 되는 영역입니다. 맞나요? 여러분이 지금,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1차하고 2차가 중첩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공인논문사를 동차로 준비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영학의 기초나 전략 경영, 경영 조직론, 인적 자원 관리는 아시다시피 2차 과목인데, 이 인적 자원 관리는 필수 과목이고, 자, 경영 조직론은 선택 과목입니다. 2차 과목에서요. 됐나요? 자, 그 나머지 그럼 선생님, 경영학의 기초나 전략 경영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경영학의 기초와 전략 경영은 인적 자원 관리를 배울 때도 들어가고, 경영 조직론을 배우실 때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럼 2차와 중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나 열심히 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올해 1차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아마 지금 기본 이론부터 들으시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올해 2차 시험까지 합격한다까지는 목적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작년 9월부터 준비했던 분들은 내년 2차 시험까지 한꺼번에 합격한다. 즉 동차로 합격하겠다라는 걸 목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2차를 한번 돌렸어요. 2차 기본 이론을. 자, 그럼 또 1월부터 3월까지 2차를 한번더 돌리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이쪽 영역은 공부를 대부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막판에 문제만 풉니다. 이미 2차 수준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과 지금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행인 게 여러분은 그분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1차 시험은 절대 평가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은 웬만하면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오케이지만 미리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이제부터. 여기 잘해놔야지만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가 편해져요. 우리 시험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자격증 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률이 제일 높은 시험이에요. 그렇죠? 평균 60점 넘으면 돼요. 40점 꽈락 없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절대평가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합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 기준만 충족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상대평가로 가버리면은 그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일정 서열 안에 못 들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험의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희한하게. 그렇죠? 근데 모든 1차 시험을 절대평가로 보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문제 난이도가 낮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1차 시험 합격률이 높아요. 1차는 당연히 합격할 거예요. 전 믿어요. 여러분 합격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차를 해야 되니까요. 1차 시험 합격률은 제일 높은 시험인데 2차 시험의 경쟁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시험이에요. 그랬어요? 1년에 250명을 뽑아요. 어떤 시험도 1년에 250명을 뽑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8대 전문직 중에서 1년에 250명밖에 안 뽑는 시험은 저희밖에 없어요. 아니죠. 우리보다 더 많이 안 뽑는 시험이 있습니다. 관세사. 1년에 아마 100명도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아마 그 다음이 저일 거예요. 그쵸? 그 정도로 2차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1차 시험 합격은 당연히 하는 거고 2차 시험까지 내다보고 이쪽 영역은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상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이쪽 영역은 어떻게 하느냐. 1차용으로 정말 1차용으로만 공부하고 버려도 상관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차 시험 가가지고 저희가 잘쓸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대충 공부할 수 없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뭐냐면 이쪽은요. 이쪽은 나왔던 테마만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여기는 기출이 되었던 테마들이 계속 어떻게 된다? 반복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저기도 그래요. 저기도 그래요. 저희 1차 시험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출 문제만 풀이를 확실히 하고 들어갔는데, 선생님 60점 넘었어요. 70점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워낙 응시생 숫자가 많고, 그렇죠? 지금 너무 응시생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아마 합격생 수도 늘려야지 이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해요. 그렇죠? 너무 응시생 수가 많아서 털기를 해야 될수 있습니다. 털기를 한다는 거는 갑자기 문제의 난이도를 올려서 어떻게 한다? 1차 시험 합격자 숫자를 좀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2차 시험 응시생 숫자가 좀 줄고 그러면 채점을 해야 되는 즉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직접 채점하시거든요. 그 채점의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털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털기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털기를 할 가능성도 물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기출되는 테마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쵸? 이건 노무사 이야기입니다. 노무사 시험에서 기출되는 테마가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자, 기타 관련 시험. 기타 관련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테마까지 같이 볼 거예요. 이것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기타 관련 시험이 대체 뭔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경영학개론 자체를 1차 시험으로 삼고 있는 저희하고 난이도가 유사하거나 저희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시험들이요. 제가 저희 그 문제풀이 집에는 객관식 문제풀이 문제집에는 그런 문제들 다 문제은행 형태로 모아놨어요. 근데 저희 기본이론 책에는 노무사 기출 문제만 있습니다.
했나요? 자, 요렇게 좀 확장을 좀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걸 거예요. 아, 영역은 알겠다. 영역은 알겠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얼만큼의 문제가 나올까?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거의 다 몰빵돼서 나오겠네요. 1, 2차 겹치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게 2차 시험 출제위원이 교수님들이 1차 시험에 들어가기도 하세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문제가 몰빵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우를 범하시냐면, 여기만 공부하고 여기를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데 뭔가를 빠뜨리고 공부할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이제부터. 공부를 해보면 공부량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를 꼭 빼고 가고 싶어요. 그 학교 시험 준비할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찍어서 공부하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공부량이 많으면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영학개론에서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내가 2차 위주로 여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한반 정도는 다 맞을 수 있을 거야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한 60점 넘기겠지. 아, 그냥 명가락으로 가자. 이런 전략을 짜고서 여기만 몰빵하고 여기 다 버려버립니다. 보기 싫거든요. 그렇죠? 자, 버려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부터 여태까지 저희가 2010년도에 경영학개론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2017년도에는 이제 몇 번째 시험인가요? 여덟 번째 시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몇 개, 어느 영역에서 몇개 문제가 기출됐는지를 제가 쫙 모아서 세봤거든요. 그렇죠? 경영학 기초에서요, 열세 문제가 나왔어요. 여태까지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제 175문제입니다. 총 175문제 중에서요. 자, 총 175문제 중에서 경영학 기초, 서론 부분에서 13문제 나왔고요. 전략 경영에서 10문제 나왔고, 경영 조직론에서 이제 30문제 나왔고, 자,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29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몇 문제냐면, 제가 다 계산했어요. 82문제예요. 그렇죠? 반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제발 2차랑 중복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만 준비해서 면가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60점 가까이, 아니면 50점만 넘겨서 합격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큰일 나십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쪽은 선생님 문제를 잘안 내지 않을까요? 2차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1차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쪽은 잘 모르니까 이쪽 잘안 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자, 이쪽에 그동안 기출된 거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생산 운영 관리가 21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21문제 나왔고요. 재무회계 관리 놀라지 마세요. 37문제 나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경영정보 시스템이 12문제 나왔다는 거죠. 이거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2차에서 어차피 노무사는 인사관리랑 조직이론만 알면 되니까 재무회계는 1차에서 잘안 내겠지. 노무사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이러면서 공부 안 해요. 큰일 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는 영역이니까 아무도 여기에서 틀리지 않아요. 아, 죄송해요. 틀릴 수 있어요. 실수로. 틀릴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딱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모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여기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다행인 게 뭐라 그랬어요? 기출 테마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련 시험의 기출 문제 테마까지만 확장해서 보면 되지, 회계사, 즉 CPA나 세무사 정도로 이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저 같으면은 여기는 2차 위주로 꼼꼼히 공부하고요, 여기는 기출이 반복되고 있는 테마 위주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전체를 볼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털기.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갈 경우로 대비해야겠죠. 그러면 예상을 해야죠. 경영학개론의 난이도를 갑자기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경영학개론의 난이도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죠. 자, 경영학개론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이런 거 공개 강의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여태까지의 난이도는, 여러분, 난이도라고 치지도 맙시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기타 시험들까지 합치면, 다양한 시험들을 저희가 합쳐서 볼수 있어요. 뭐, 경영 지도사나,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경영학개론을 1차 시험으로 삼는 국가 자격증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농구사 시험이.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가 없죠.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뭐 상관없죠. 우린 합격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자,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난이도가 낮았던 시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음식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털기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난이도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깊이요. 깊이를 확 올려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 반복해서 출제를 했던 저 테마에서 문제를 내되, 문제를 굉장히 난이도 있게 CPA 수준으로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예를 들면,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맨날 나와요. 시험에서. 그런데 그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을 그동안 매해 나왔던 수준으로 내는 게 아니라 CPA급으로 확 난이도 올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그동안 출제를 안 했던 테마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깊이를 조절한다? 그동안 매번 냈던 거에 깊이를 조절한다? 이거는 뭐할수 있다? 잡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아니니까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예요. 어느 범위까지 그럼 대체 공부를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큰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위는 한정할게요. 이 범위를 한정 지을 건데 너무나 제가 신기한 거를 발견한 게 뭐냐면 객관식 문제집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노무사 시험도 그렇고 아니면 경영학개론을 보는 모든 국가고시의 기출 문제를 다 모아서 봐봤어요. 다 모아서 봐봤더니만 너무나 신기하게 똑같은 출제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지 매번 나오는 테마만 계속 나와요. 다만 노무사의 테마는 요만큼이라면 다른 기타 관련 시험들의 난이도는 우리보다 높다 그랬죠. 기타 시험들은. 거기에 범위는 여기까지 가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출제 범위 자체, 만약에 그동안 노무사 시험에서 안 나왔던 테마를 내버려서 난이도를 올려버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타 시험들의 출제 범위까지로만 확장시켜서 볼 거예요. 하지만 CPA까지는 안갈 거예요. 했어요. CPA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CPA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깊이 조절할 때 한번 해볼게요. 했죠. 그런데 나머지 이쪽 영역에서는 특히 이쪽은 CPA 문제나 아니면 CPA 문제가 나왔다 틀리세요. 풀지 마세요. CPA 문제 낼 수가 없는 게 계산기가 없어요. 우리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그거 맞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거 하나 틀리면 이제 80점에서 이제 위로만 맞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 틀려도. 80점 위로 맞으면 오케이예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정하는데 이 기타 시험의 한정 범위는 나중에 이제 그 객관식 문제집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문제 은행식으로 해드릴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경영학개론 간단하게 좀 과목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영학개론은 선택 과목이죠. 경제학이랑 경영학개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응시생들 분들의 뭐 80%, 90%? 까지는 전부 다 경영학개론을 선택하세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2차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경영학개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경영학개론과 경제학이라는 것두 가지가 선택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응시자의 원점을 성적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표준 점수제라는 걸 돌립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일정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놓고, 자, 이렇게 정규 분포를 만듭니다. 됐어요? 자, 정규 분포를 만들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평균 점수를 놓고 지금 정규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규 분포를 월등히 넘어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정규 분포선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시만요. 마이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개론은 난이도가 높지가 않고 다들 2차 위주로 저렇게 빡세게 했기 때문에 70점에서 80점은 기본으로 맞아요. 됐어요? 70점에서 원점을 80점 맞고요. 작년에는 80점 넘게 맞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점수제로 돌렸을 때 이거 원점입니다. 표준 점수제로 돌려서 성적표에 찍히게 되는데 표준 점수제로 돌렸을 때 표점을 돌렸을 때 이거 몇 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고득점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거 8점에서 10점까지 떨어져요. 했어요? 8점에서 10점이 떨어져요. 10점 떨어졌다 해봅시다. 그럼 자기 실제 성적표에는 60에서 7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1차 합격이죠? 그 평균 점수를 낼 때는 이게 반영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개론을 면과락으로 가겠다든지 아니면 60점 간당 맞고 합격을 하겠다든지라는 전략은 버리세요. 표점 돌리면 분명히 조금 떨어져요, 점수가. 그러면 정말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원점으로 경영학개론으로 60점 받았나? 했는데, 원점으로 자신의 평균점을 내면, 전 과목을 다 합친 평균점을 내면 60점이래요. 딱 60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두달 동안. 표준점수제를 돌렸을 때몇 점이 떨어질지 아니면 오를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선생님 원점으로만 평균 계산을 하면은 딱 60점이 나와서 제가 합격인데 표준점수제를 돌려서 몇 점이 나올지 모르겠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경영학개론이 쉽다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영학개론 자체의 점수는 어차피 어떻게 된다? 변동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잘 맞아주세요. 아셨죠? 쉬우니까 대충 봐야지가 아니라 쉬우니까 진짜 최대한 잘 맞아놔야겠다. 안 그러면 나중 가서 이런 문제 발생합니다. 말도 안될것 같죠? 엄청 많아요, 이런 케이스. 선생님, 이거 원점으로 하면 저딱 평균 60점인데, 아, 경영학개론이 제발 표점 돌렸을 때 점수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저 2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정말 많이 와요,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오죽하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원점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 표점 돌리면 몇점 나올 것 같은지 좀 알려달래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잡아주는 건 매해 봤을 때 적게 떨어지면 4점. 근데 이거는 정말 고득점을 받았을 때예요. 고득점을 받았을 때 적게 떨어지면 4점, 많게 떨어지면 작년처럼 8에서 10점까지 떨어져요. 작년엔 너무 잘 봤어요, 다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방심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다,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기본 이론이지만 내용 정리하면서,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테마이지만, 관련된 시험에서는 나오고 있어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럼 선생님, 노무사 시험에서 기출되고 있는 테마는 어떻게 확인하죠? 기출문제 다 실어놨어요, 제가. 각 장별로. 했어요? 그 장을 통해가지고 그 장별로 기출문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중복되는 기출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실어놨어요. 여러분이, 아, 이렇게 이 테마를 이렇게 세 번이나 나왔어? 이 테마 자체를 두 번이나 물어봤어? 확인하시면서 스스로 중요도를 느끼시라고. 됐죠? 그리고 두번 풀고 세번 풀면서 익숙해지시라고 일부러 다 넣어놨어요. 기출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넣어놨어요. 아, 두개 뺐을 거예요. 하나는 뭐, 다음 중 브릭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다 넣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브릭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건다 뺐어요. 그렇죠? 뺐지만 나머지 우리 이 영역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는 제가 일부러 뭐 가감 없이 다 넣었습니다. 기출 문제만, 노무사 기출 문제만.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기본 이론 정리 잘 하시고 복습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를 하시면서, 아, 여기가 중요하구나, 여기가 계속 나오고 있구나,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반복되고 있는 기출 테마는. 기본 이론의 목적은, 기본 이론 강의의 목적은 첫 번째, 내용을 접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노무사 기출 테마, 즉 반복되고 있는 노무사 시험의 기출 테마는 확실하게 잡는답니다. 이거 확실히 안 잡으면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관련 시험에서 반복되고 있는 테마 잡으러 갈때 공부할 게 늘어나서 힘들어요. 됐었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덜고 갑니다. 기본 이론 강의에서. 됐나요? 자, 요거 하나 첫 시간이니까 공지를 좀 할게요. 자, 수업은 보통 조금 판서가 있을 거예요. 판서가 좀 있을 건데요. 판서한 내용만이라도 판서한 내용은 보통 단어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판서한 내용만 정리하고 들어가도 객관식은 다 풉니다. 그렇죠? 왜요? 주관식은 무에서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유를 창조해야 되죠. 하지만 객관식은 답이랑 오답이 섞여 있어서 자기가 그 중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고 문제나 객관식 지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필기하는 거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는데 조금 쓰면서 이 자리에서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쓰면서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정리해 놓은 그런 노트가 객관식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즉 객관식 최종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빠르게 정리하는 하나의 그 공부 도구가 될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조금 빈종이 같은 데나 아니면 이면지 같은 데다가 그나그나 조금 정리한 내용들은 판서 해드리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 써보고 그리고 집에 가실 때한 번씩 그 종이만 읽어보신다면 문제 진짜 풀려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학습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슬슬 들어갈 건데요. 경영학 개론이다라고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 1차 강의는 여기, 보통 이 2층 강의실을 안 쓰거든요. 2차 강의는 다 여기를 쓰는데 저희가
다는 아니고 조금 이제 사이즈가 큰 2차 강의들은 다 여기를 쓰는데, 1차 강의는 보통 작은 강의실 주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큰 강의실을 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휑하겠군, 이러면서. 이 소리가 너무 울리겠군, 메아리처럼, 막 이러면서 좀 걱정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경영 서론이다라고 해서요. 3페이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평일반이면 민법 듣고 왔나요? 민법 안 듣고 왔어요? 제가 처음인가요? 평일반이? 제가 첫 시작이에요? 진짜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기간별 공부 말씀드리면, 자,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 쭉 하죠. 그럼 기본 이론이 언제 끝나나요? 1월부터 해가지고요. 기본 이론이 아마 3월 중순에 끝날 거예요. 기본 이론이에요. 그렇죠? 기본 이론 공부하시면서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용 정리뿐만이 아니라 자 노무사 기출 정도는 좀 미리 봐두세요. 그렇죠? 테마에 맞춰서 노무사 기출 문제 정도는 미리 좀 푸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4월에서 3월 또 중반에서 중순에서 이제 한 5월 초까지일 거예요. 5월 초까지가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문제풀이를 할때 어떤 선생님도 문제만 풀지 않습니다. 기본 내용 다시 정리해주고 문제 풀고, 그다음 기본 내용 다시 정리해주고 문제를 풀어요. 그쵸? 그럼 여기를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더 하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기출되었던 게 아니라 이제 예상되는 문제까지, 예상되는 테마까지 정리하는 게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험이 5월 20일로 발표가 났죠. 그렇죠? 5월 20일로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시험 보기 2주 전까지는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2주 전에는 전 과목의 정리가 끝나야 돼요. 전 과목의 정리라는 게 모든 과목의 암기가 다돼 있고 아니면 뭐 모든 과목 자체가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다 자리를 잡아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2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볼 정리된 한 가지 공책이나 한 개의 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했어요? 이걸 단권화라 그래요. 그쵸? 내가 시험 전날까지 한 것만 붙잡고 미친 듯이 계속 볼 책.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단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자, 전과목 정리인데 내가 하나만 붙잡고, 즉, 최종 정리 자료나 최종적으로 내가 정리해 놓은 책, 노트,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뭐 합니까? 2주 동안 미친 듯이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실 수 있어요. 이 최종 정리는 여러분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아마 저희가 그 되게 유명한 특강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저희 팀장님이 만드신 아주 유명한 그 특강이 있습니다. 4데이즈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팀장님이 만드신 건데, 4일 만에 전 과목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노동법, 뭐 하루는 민법, 하루는 경영학개론 해가지고 쫙 하루 동안, 하루에 한 강씩 쫙쫙쫙쫙 끝내나가는 거고, 그때는 선생님들이 최종 정리 자료를 얇게 만들어서 드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정리라도 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올해는 시험 일정이 2주나 당겨져가지고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 건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이게 있어야 돼요. 최종 정리집이라는 게. 아셨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2주 동안 미친 듯이 반복적으로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기간 이때는 암기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암기한 거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자, 까먹을 수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특히나 경영학개론 정말 잘 까먹을 거예요. 뒤돌아 서면 까먹고 뒤돌아 서면 까먹습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셨죠? 말씀드렸지만 민법이나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세요. 그죠? 기각한다, 각하한다. 단어가 너무 세니까 인상이 확 남아요. 근데 경영학개론에서 쓰는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쓴 용어들인 거예요. 경영자, 경영활동, 그렇죠? 아니면 또 뭐가 있겠어요? 구매, 마케팅, 판매, 생산. 너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보니까는 이 용어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잘안 돼요, 원래. 그래서 들을 때는 알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니까 들을 때는 술술술 들어와요. 근데 이게 뒤돌아서서 내가 백지에 쓰려고 하면 전혀 안 나옵니다. 했나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막더 당황하거나 경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경영학개론은 자, 이 기간 동안 웬만하면 요거 하시면서 문제를 자꾸 푸시면서 이해를 그냥 많이 해놓으시고요. 암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암기해야 될 것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거부터 순차적으로 암기를 해나가시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합니까? 최종 정리할 때 미친 듯이 외우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듯이. 됐어요?
이게 제일 아마 여러분한테 제일 날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부터 선생님 저 모든 걸 외우겠어요. 그러면 2차 준비를 하세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그러면 2차 준비를 한번 먼저 하세요. 2차 준비를 하고 문제 풀이만 하고서 뭐 들어가시는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조금 1차 준비하실 때는 1차 답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차 답게. 아셨죠? 그래야지만 지금 1차 시험이 벌써 몇주 땡겼죠? 2주 땡겨졌죠? 매해 6월 첫째 주에 봤어요, 시험을. 근데 지금 2주나 땡겨졌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1차를 준비할 텀이 더 길어진 거예요.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아, 죄송합니다.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2차를 준비할 텀이 길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한 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한달 반이 되고 어느 순간 두 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생동차들이 많이 합격할 가능성들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조금 열심히 해보시고, 특히 2차까지 바라보고 하세요. 2차까지 바라보고 하십니다. 자, 기본 이론 할 때는 앞쪽에는 정말 설명을 많이 해서 2차 위주로 막 2차 수준으로까지 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아직 제가 결정을 못 내렸는데, 만약에 이 인사관리나 아니면 경영조직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2차 자료를 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암기하는 노트가 있어요. 그 암기 노트 자료를 조금 더 제가 요약을 좀더 해가지고, 이거를 드리면 미리 그거 보면서 미리미리 공부를 좀 1월에서 여기 3월 중순 때, 이때까지는 한번 그 자료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한번 정리하고 외우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2차 준비 들어갔을 때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이제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좀 그거 위주로 해보시고 3월 중순에서 5월 초 이때는 일단 2차 자료를 내가 잘 정리해놨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걸로 계속 보시고 만약에 나는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서 보기 싫어요라고 하신다면요 요약 정리된 거나 아니면 여기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만 골라서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고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은 약간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딱 보고 많아 하면 그냥 버리세요. 스트레스 받아지 말고 하셨죠? 자료가 많아요라고 하면 버리세요. 버리시고, 선생님, 저는 이것까지 소화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지금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1차만 준비하는데 전업이에요. 그럼 여유가 있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 자료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좀 보세요. 미리 수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접하세요. 안 그러면 9월에 가서, 아니면 내년 1월에 가서 놀랍니다. 이렇게 공부량이 많은 거였다니. 그럼 나 시작 안 했다. 이런 소리까지 해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말씀드렸죠. 고시예요. 고시라서 양 많아요. 양 많은데 고시 중에서 그나마 양이 적은 게 우리 시험이에요. 과목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시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미리 시작하시면 참 좋겠다. 2차 시험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요. 그렇죠? 아, 오죽하면 컷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안 하달 건데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준비할 때 아, 그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좀 감이 올 거예요. 2차 시험은요, 여기 강의실 꽉차 있고, 이 강의실도 모자라서 실 영상만까지 틀고, 막, 장난 아니게 2차 시험 많이 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막, 제일 잘쓴 사람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진짜 잘한다. 나는 뭐지? 나 그동안 뭐 했지? 아, 좀 옛날에 열심히 해놓을걸. 정말 후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지금부터 조금 잘해놨으면 좋겠어요. 경영학개론 잘해놓으면 두 과목이 처리됩니다. 아, 물론 선택 과목을 꼭 경영조직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안 맞으면 딴거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 전공이나 자기의 그런 배경 지식 모든 걸 고려해서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경조까지 하시는 분들은 일단 경영학개론 잘해놓으면 두 과목이 처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차근차근차근 잘해나가는 거를 좀 권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멘붕 와요. 가가지고 2차 시험 들어가서 아 이런 거였다니 멘붕이 올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주는지 굉장히 지금 제가 싫고 미울 텐데, 그렇죠? 이 정도로 뭐죠? 예고를 안 해놓고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후회할까봐요. 내가 이거 괜히 시작했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후회할까봐 좀 미리 겁을 드립니다. 하셨죠? 좀 경쟁률이 빡세고, 이젠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시험이 됐고, 너무나,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업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전업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붙기 힘들어요. 작년에 합격자들이 너무 어려서요. 작년에 합격자들이 재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직장인 중에 몇몇이 섞여 있었거든요. 직장인 합격자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직장 다니시면서. 근데 그냥 생뚱맞게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인사팀에 계시는 분들. 직무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제 텍스트 통해서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텍스트로 조금만 더 다듬어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인사관리나 경영조직론 답안지는 엄청 잘 쓰시고 또 현업에서 직접 노무관리 업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이런 것도 딱히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으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래도 붙긴 했어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붙긴 했는데, 이제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합격생들 모임 했는데 개강총회 분위기. 뭔지 알까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합격생들이 다 모여서 막 이제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개강총회 분위기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열심히 좀 빡세게 하셔야 돼요. 전업으로. 1차는 당연히 붙을 거예요. 지금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1차는 당연히 붙어요. 근데 1차를 붙고 나서 2차로 스무스하게 가고 2차에서 조금 더 경쟁적 우위를 빨리 점하고 싶다면 그렇다면은 웬만하면 조금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겁을 너무 주고 스트레스를 너무 줬는데 일단은 제가 첫 만남이라고 하길래 그죠? 뒤에 가면 더해요. 다른 선생님들 더 스트레스 줄 거니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경영학 서론이다라고 해가지고요. 1장의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경영학 서론이라는 거는요. 경영학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챕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학이라는 건 어쨌든 학문의 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야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확실히 좀알수 있겠죠. 자, 경영학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경영학 자체 의미를 좀 보시면요. 자, 경영학은 다양한 조직 중에서 기업 자체의 기업의 경영 활동 자체를 기업의 경영 활동 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영 활동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건데 경영 활동을 조금 더 이해 잘 되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요. 기업이 수행하는 경제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활동을 말해요. 자, 경제 활동이라는 건뭘 말할까요? 가치가 없는 재료를 사갖고 와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로 만들고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그 가치만큼을 다시 얻어오는 이 과정. 이게 바로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없는 거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 활동이 바로 경제 활동이 되는 거고 이 경제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경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경영 활동 자체가 연구 대상이다라고 하니까 이 경영 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연결됐죠? 자, 그러면 이 경영 활동이 대체 무엇이냐? 이 경영 활동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마이클 포터라는 학자가 만든 가치 사슬 모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확실히 경영 활동이 뭔지를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치 사슬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가치 사슬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이클 포터라는 학자가 만든 모델이에요. 자, 마이클 포터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은 경제 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경제 활동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치가 없는 원자재들을 뭐 한다? 가지고 와서, 즉, 그러한 원자재들을 들여옵니다. 조달해서요. 가치가 없는 원자재들을 조달해서 뭐 합니까? 이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환시키죠. 즉, 뭐예요? 생산하게 돼요. 상품이나 서비스, 즉,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물건 자체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외부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팔고 나서 이제부터 샀으니까 끝이 아니라 사후 고객 관리라는 걸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만든 서비스나 물건을 계속적으로 사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즉 사후 판매 서비스라는 이 일련의 활동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경제 활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즉,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은요, 자,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원적 활동이 됩니다. 이 본원적 활동이라는 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 역시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원자재를 조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치가 없는 원자재들을 들고 와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는 원자재들을 들여와야 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원자재를 사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매라고 해요. 원자재를 사와야지만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원자재들을 가치 있는 물건으로 변환시켜 나가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들도 필요하지만 또 뭐도 필요합니까? 인적 자원도 필요하죠. 자, 그래서 구매뿐만이 아닌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그렇죠? 칸이 좀 모자라는데.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계 설비와 같은 내용들은 자, 위로 조금 갈게요. 죄송해요. 자.
아이씨. 이 아래다 쓸게요. 아, 원래 위에다 써야 되는데, 모델 자체가. 자, 그림이 너무 칸이 고작해서. 자,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럼 구매 활동 들어가야 되고, 또 인적 자원이라는 것도 필요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기기 설비나 조직 구조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만, 이러한 본원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구매,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 자, 이러한 활동들이 보조를 맞춰줘야지만 뭐가 된다? 이 본원적 활동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원적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짜 말 그대로 지원적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야지만 조직은 뭐를 창출할 수 있다? 마진이요. 수익이요. 했어요? 마진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본원적 활동과 본원적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자체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영 활동이다. 라고 경영 활동 자체를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면 경영학의 연구 대상은 경영 활동이고, 이 경영학 연구 대상을 각각 세부 학문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구매는 됐고, 여기 가면 판매는 뭐예요? 마케팅. 그죠? 이게 뭐예요? 생산 운영 관리. 조달 생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그리고 여기 가시면, 죄송해요. 자본이라는 것에 조달도 필요하겠죠? 돈이 있어야 물건도 원자재도 사오고 할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재무회계. 인적 자원 관리.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조직 구조 자체를 설계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경영 조직론. 되나요? 경영 활동 자체가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연구 대상이 되는 경영 활동 자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모델이 바로 뭐가 된다? 가치사슬 모형. 가치사슬 모형은 경영 활동을, 자, 경제 활동을 주축이 되는 본원적 활동과 이 본원적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지원 활동으로 나눠서 나타내고 있고, 이걸 통해서 경영학이 대상으로 하는 경영 활동을 구체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학문적 영역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 교재 보시면 이와 관련한 설명이 3페이지에 좀 나와 있죠. 경영학의 의미다라고 했어요. 현대 경영학은 기업의 경영활동 내지 경영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밑줄 들어가면 좋을까요? 경영활동 내지 경영현상이다라는 게 밑줄이 들어가면 좋겠고, 그럼 경영활동이 대체 뭘 말하는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2번 목차에서 경영활동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연결을 좀 시켜보세요. 자, 그러면 이 경영활동 자체를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는 모델이 바로 가치사슬 모형. 포터라는 학자가 제시한 가치사슬 모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요.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라고 되어 있죠. 마이클 포터의 밑줄 해놓으세요. 마이클 포터가 제시를 했고, 세 번째 줄에 개념정의 밑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사슬이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디가 조금 눈에 띄는 단어예요? 고객에게 뭐를 제공한대요? 가치요. 뭔가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뭐를 창출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을 남긴다 그랬죠? 부가가치라는 걸 창출한다. 부가가치. 자, 이것 자체를 창출하는데 관련된 직간접적 활동을 모두 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치 사슬상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가치 사슬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요. 가운데 화살표. 했어요? 크게 이런 뭔가 연필 같기도 하고 화살표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가치 사슬입니다. 자, 그럼 가치 사슬을 살펴보면, 자, 일단 첫 번째로 거기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입고, 운영, 출고, 마케팅, 판매, 서비스. 그쵸?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원자재, 사용 원자재를 생산 라인에 입고시키고, 그 입고시킨 원자재를 뭐합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로 운영,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처에 다시 갖다 주면 마케팅이나 판매 활동을 통해서 그 물건을 팔죠.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사후 서비스까지 유지를 하면서 뭐를 남기는 겁니까? 마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활동? 본원적 활동. 기업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이잖아요. 가치가 없는 뭔가 원자재를 갖고 와서 더큰 가치를 가진 물건이나 서비스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본원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경영 활동에. 했어요? 그럼 이 본원적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뭐 합니까? 지원해주는 활동이 필요하네요. 그 지원 활동이 바로, 자, 구매 활동이요. 이거 뭘 구매해 온다는 뜻이에요? 원자재. 그쵸? 원자재 사 갖고 와서 생산 라인에 줘야죠. 그래야 만들 거 아니에요.
다음에 두 번째, 기술 개발이라 되어 있네요. 이 원자재 자체를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더 가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변환 과정에 필요한 아니면 이 각각 본원 활동이나 지원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 즉 사람을 어떻게 들여오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죠. 인프라 스트럭처는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 구조. 어떠한 조직 구조를 설계할 거냐? 어떤 기계 설비라는 걸 사용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간다라고 한다면 뭐가 빠졌나요? 구매 옆에다 써놓을까요? 자본이요. 아,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재무요, 재무. 재무 해놓으세요, 재무.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활동은 다시 크게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 경영학이에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본원적 활동이다라고 해서 밑줄 한 번만 쳐볼게요. 개념 정의에. 제품 및 서비스의 물리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들,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대요, 직접적으로. 자,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들, 다양하게 열거 나열이 돼 있는데, 물류 투입, 운영 생산, 물류 산출, 마케팅 영업, 그리고 사후 서비스까지가 본원적 활동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시면, 한장 넘어가실까요? 지원 활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원 활동은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면,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진 않지만 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즉 본원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이네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들로는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구매 조달, 그리고 재무회계까지요. 됐어요? 자, 기출되는 테마예요. 반복해서 기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 모형은 별표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다음 중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고, 뭐 동그라미 1번, 뭐 마케팅, 동그라미 2번, 운영, 동그라미 3번, 뭐 투입, 동그라미 4번,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5번에는 예를 들면, 뭐, 물류 투입.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그 중에 정답 뭡니까? 인적 자원 관리죠. 매번 정답이 다 똑같아요. 인적 자원 관리가 매번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밑줄을 자꾸 쳐드리죠. 밑줄을 쳐드리죠. 그리고 뭐예요? 이 밑줄 친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야 되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죠?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수학 공부를 하실 때 학교 시험 보듯이 한 과목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과목만 빨리, 뭐, 한 과목만 적은 범위로 시험 보면요,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노력하면 외울 수 있어요. 똑같이. 토시도 안 틀리고. 교수님의 PT 자료를 뽑아다가 달달달 외우고 시험장 들어갔잖아요. 다 외우죠, 그 정도는. 그죠? 근데 고시는 왜 고시냐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고시예요. 자, 게다가 책들이 교수님 PT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강사의 책도 그딴 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출판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완전 풀 텍스트로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텍스트가 너무 많죠? 그럼 빠른 시간 안에 얘를 빨리 못 보겠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많으면 이 문단을 대표하는 핵심 문장만 찾아서 밑줄을 그으세요. 그래서 뭐 한다? 그 문장만 계속 보세요. 됐나요? 그럼 그 문장이 나중에 생각나야 2차에는 답안지에 쓰죠? 그럼 그 문장을 생각나게 하려면 그 문장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찾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단어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연상이 돼서 문장이 나오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밑줄 쳐놓으세요라고 하는 문장들은 웬만하면 쳐놓으시고 보셔야 후회 안할 거예요. 그 밑줄을 안 쳐놓잖아요? 그러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혼자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밑줄 쳐놓으세요라고 하면요. 그 밑줄 친 문장만 읽어도 다 기억납니다. 선생님이 했던 말. 듣나요? 그러니까는 고시 공부 같은 거 하실 때 책을 천천히 분석하시면서 내가 이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은 뭘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창기에는. 아셨죠? 그렇게 정해놔야지 1년이 편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좀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저희는 밑줄 좀꼭 칩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경영활동 자체에 대해서 좀 봤죠?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 경영활동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경영활동이라는 건 그러면은 누군가의 활동인데 대체 누구의 활동이냐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누구의 활동입니까? 기업이요. 그죠?
기업의 경영활동이라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라는 아이 자체, 즉 회사 자체가 활동을 합니까? 건물이 막 움직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 자체의 활동은 어디서 올까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 자체의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영활동이죠. 그렇죠? 아니,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활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연구하는 게 기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 경영자 자체에 대한 이해로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장은 기업과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오늘 OT 겸 해가지고 들어간 강의예요.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좀 맛보기로 보여주는 강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요. 저희 10분 쉬고, 그 다음에 3시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